힘을 마음대로 쓸 수만 있었어도 아저씨를 구했을 텐데. 글쎄, 책임져야 할 자는 따로 있... 마그다, 그리고 주인 벨리알. 일지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런 것 같군. 힘이 솟아올랐을 때 순간적으로 마그다의 마음을 읽었어요. 고산지로 달아났더군요. 워람 북쪽 동굴을... 그런 일은 대비하고 있어. 무덤이 내게 손짓하는구나. 새끼 범인은 그 자체로는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행자에게는 요주의 대상이다. 새끼 거미가 있는 곳에는 어미가 있기 마련이고, 다 자란 어미 거미는 새끼를 보호하는 데 필사적이기 때문이다. 여왕님이 내게 노래하시... 거미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 어디에나 서식한다. 게다가 불행히도 마법에 매우 민감하다. 마법에 노출된 범인은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심지어 마법 주문까지 시전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가능한 한 어두운 곳은 피해 다니는 게 좋다. 저 기사 단어는 거미를 무서워한다던. 아, 내가 얘기했다는 말은 마시오. 무덤을 내게 손짓하는구나. 건드리지 마시오.
함께 산책하는구나. 이건 안 돼. 무덤이 내게 선택하는 거야. 어떤 기술을 사용하면 좋겠어? 지금 뭔가 밟은 것 같아. 주인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가까이 와서 그 차비로운 품에 안겨라. 처음부터 끝이 보였다. 아,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닌 듯하고. 도와주세요. 솔직하게도 사람 내장을 빨아먹는 거미가 있어요. 안 돼, 안 돼. 너무 늦었어요. 소리가 나요. 거미 여왕이 오고 있어요. 거미 여왕?
수가 너무 없어. 따르면 라자루스 대주교가 죽기 전에 레오릭 저택 근처의 동굴에 끔찍한 괴물을 풀어놓았다고 한다. 그는 몇 주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거미들을 연구했는데 그동안 하인 여럿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가장 큰 거미가 나머지 거미들을 거느리고 동굴로 들어갔다. 그 후에 동굴에 들어간 자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모양새로 갇혀 있다니 끔찍했어요. 당신을 보내주신 신들께 마녀단에게 포로로 잡힌 남자를 찾고 있다. 마녀단이요? 놈들이 웬 사람을 레오릭의 저택으로 자랑할 일은 못했지만 내가 카즈라 연맹의 지팡이를 보산지에 있는 내 마차에서 지팡이를 찾아 카즈라 방벽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카즈라... 훈련 제대로 했어. 저기 보물이 오래 운바루족의 다섯 부족이 피간제를 떠나 북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들이 가지라로 변한 후에는 여단들은 장로를 제외하고는 마법 능력을 잃어버렸다. 장로들은 가장 똑똑한 아이들에게 마법을 전수했다. 이들이 가지라 영매로 가지라족 가장 위험한 축에 속한다. 날 아니 우리는 죽이지. 괜찮은 시체가
부족하지. 감히 너를 감싸느니. 의식을 허행하고 있었다. 이교도 한 명이 조용히 서 있는 가운데 다른 이교도들이 수제의 금속 깊이 긴 바늘을 새로운 사냥감이 나타났다. 레아라는 여자아이지. 첩보원들이 마녀 아드리아의 딸이라고 하더군. 너를 막을 수 없습니다. 너의 끝을 막아라. 놈을 묻을 자리를 반해. 저들이 곧 평화가 올 것이 왔습니다. 그렇군.